자, 여덟 번째 서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자의 진짜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라 건실함과 통장 잔고에서 나온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 제가 오래 전에 찍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었어요. 뭐 제가 노리고 찍은 건 아니고 이게 조회수가 2만 나왔습니다. 2만 나왔고 좋아요가 99% 나왔어요. 아주 많은 분들 극찬을 받은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남자를 이런 남자를 남자든 아니든 여자든 몰라주죠. 여자분들은 안타까운 게 보통 이런 남자의 능력을 여자들 몰라줍니다. 이게 안타깝지 맞죠? 물론 남자가 뭐 적당히 꾸미고 가꾸고 살아야지. 근데 뭐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아 이 사람이 얼마나 비전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얼마나 좀 자기 삶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봐야 되는데 요즘에 여자들이 이걸 잘 못 봐요. 못 본단 말이야. 물론 남자가 자세히 키 크면 좋지. 좋은데 근데 그거 하신 거 여자분들 여자도 그렇죠. 여자도 정말 막 꾸미고 한 사람들 중에 보면 허우대만 멀쩡하지 속은 비어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뭐 이렇게 꾸미고 피지컬 좋은 사람들 중에 의외로 건실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이건 뭐 여자가 나쁘네 남자가 나쁘네 이런 것보다 이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뭐 괜히 막 성형이나 뷰티 같은 것들에 너무 많은 돈 쓰지 말고 아예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써도 되는데 거기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남자도 여자한테 잘 모르겠다고 그 자동차 하나에 올인하지 말고 네. 건실함이 어떤 거냐 하면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 그리고 재정 건강 이 세 가지가 같이 채워지는 거. 저는 건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육체 건강, 몸이 건강한 거. 그 두 번째는 정신 건강, 멘탈이 좋은 거. 이상한 데 빠져있지 않은 거. 그 세 번째 건강이 재정 건강.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이 세 가지 건강 다 지켜야 돼. 이 세 가지 건강이 다 있으면 저는 건실하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는 거니까. 남자도 사실 정신 건강이나 재정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좀 있어요, 요즘에. 제 방송에도 정신 건강 안 좋은 사람도 좀 있고. 보통 정신건강이 안 좋으면 재정건강도 안 좋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멘탈도 안 좋은 거야.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 돈이 멘탈을 잡아준다고. 보통 가진 게 없고 나이 먹고 해놓은 게 없으면 멘탈도 안 좋아지더라고. 자꾸 안 좋은데 이제 꽂히게 되고. 네. 그래서 지금은 건실함 키워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육체건강, 정신건강, 재정건강. 그리고 하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그냥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뭐 남자분들이 그런 사람들 뭐 몸짱 되려고 하는 게 여자한테 어필하려고 뭐 그런 거 있지만 내가 좋아서요. 내가 좋아서 건실함도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춰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자들도 뭐가 문제가 뭐냐 하면 여자한테 잘 보일 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 내 만족 내가 좋아서 해야 돼요. 여자 어떻게 보든 말든 간에 건실함도 마찬가지예요. 건실함 유지하는 것도 이상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려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들 중에 국제결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국제결혼도 건실함을 증명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국제결혼도 국제결혼이 가장 중요한 게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건실함. 이 사람이 얼마나 내가 외국 땅에 와서도 사는데 문제없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히 사람인지를 어필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아, 이 남자 믿고 내가 한국 땅에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넘어오지 않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국제결혼도 마찬가지로 조건 능력 따집니다. 남자의 조건 능력.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증명시켜야 돼요. 증명시킨 가운데서 만나야 돼.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국제결혼 연애 커플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만나가지고 커플까지 이어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이게. 그리고 결혼 현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할 때도 그 사람들도 이제 이것저것 봐야지.
그리고 통장잔고 중요해, 통장잔고. 지금 통장잔고 비어있는 사람도 많거든.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건실함 채우려고 노력해야 돼. 건실하지 못한 남자도 많기 때문에. 건실하게 살면 좋은 게 뭐냐? 일단 남자한테 꿀리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뭐 좋은 옷을 안 입어도, 좋은 차를 안 몰아도, 남자한테 그렇게 주눅들지 않아, 이게. 보통 주눅드는 사람들 보면, 가진 것도 얼마 없고, 해놓은 것도 얼마 없고, 뭐 그런 사람들. 이게 표정이 드러나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건실함을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하셔야 돼. 이몇번 얘기해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도 지금 뭔가 희망이 없는 사람도 많거든. 나약한 사람도 많단 말이야. 여러분, 1인 가구 살아도 건실해야 돼. 1인 가구 살아도 다 똑같을 것 같습니까? 뭐 혼자 살기 때문에 뭐 큰돈 안 필요하기 때문에 나 200만 벌어도 돼. 이딴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200번이 힘들게 삽니다. 혼자 살아도 나뭐 딱히 취미생활 하는데 돈 나가는 것도 컴퓨터 게임 전부기 때문에 돈 크게 안 들어도 200만 벌어도 돼. 나이 먹어서 어떡하시려고. 우리 나이 안 먹습니까? 안 늙어요?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 아픈 데 생기잖아. 병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은 말수록 좋고, 혼자 살더라도 잘 살아야 되지 않나? 환경 갖추고. 그러면 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원룸 사는 1인 가구하고, 어느 정도 방 3칸 있는 1인 가구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월세 사는 1인 가구하고, 자가 가지고 1인 가구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1인 가구 나중에 뭐 내가 결혼 안 하고 산다고 해도 좀 여유 부리면서 안락하게 살려면 공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1인 가구 사는 분들이 굉장히 나약하단 말이에요. 어차피 혼자 살 거고 뭐, 가정 잃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어떻게든 자산을 키우세요. 내적 자산. 외모도 가꾸시고 겉만 가꾸시기 아니라 속도 가꾸시고. 그러면 뭐 누가 비싼 차를 몰든 돈을 많이 벌든 그런 거에 막 그렇게 좀 주눅들고 자존감 약해지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잔고가 자존감, 자존심을 증명하는 거 인정입니다. 예. 여러분 통장이 한 1억 있다 생각해요. 1억이나 2억 있다 생각해봐. 그러면 그냥 단순히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이게. 마음의 여유. 남들도 지금 마음의 여유 없거든. 왜 없냐?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이 재산이란 게 그런 거야. 부자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굳이 뭔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급할 거 없는 마인드 있죠. 그런 마인드. 남자들 보면 지금 돈 모아 차산 사람이 없거든요. 대부분 돈은 없는데 차 끌고 싶어가지고 무리해서 사는 분들이 많아. 조바심 느껴가지고. 여러분 폰도 그렇잖아. 최신형 스마트폰 중에 솔직히 남자분들 중에 자급제로 사신 분들 얼마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자급제로. 자급제가 뭔지 알죠? 폰을 기획값 그대로 주고 사는 거야.
저 오늘 작업대 쪽 샀거든요. 오늘이 아니지, 어제지. 다 약정이잖아. 근데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폰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기값이 비싸기 때문에. 얼마 없잖아요, 이게 봐봐. 물론, 이 작업재 사는 게 부담될 수 있어요. 충분히 부담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오래 쓸 거라 생각하면, 작업재가 무조건 이득입니다. 작업재가. 왜냐하면, 이 폰, 이제, 판매하는 업체나 통신사도 바보가 아닌 게, 바보가 아닌 게 뭐냐 하면, 이제, 폰 할부하면 이자가 붙어요. 금리가 붙습니다. 금리가 무조건 붙고, 거기다가 요금제를 써야 돼. 이게, 약정이, 통신사 입장에서는 남은 장사야. 이게 무조건 자기들 자사에 요금제 써야 되나? 그게 싫어서 작업제를 한 거거든. 그게 싫어서. 그러니까, 보면, 할부가 이득인 것 같아도 뭔가 자기들이 하는 그 상품을 등록해줘야 돼요. 통신사도 그렇잖아. 폰도 그렇잖아. 폰도, 만약 약정을 하게 되면 약정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요금제 쓰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다들 나간 요금이 많아. 그렇게 해서 2년 쓰게 되면 계산 때려보면 거의 뭐 폰 가격 이상으로 나와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뭔가 물건을 살 때 되도록이 일시불로 샀으면 좋겠어요. 정말 비싼 물건이 아니면 돈 모아서. 네. 물론 뭐 그럴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 잔고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다니까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그래도 안 흔들려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뭐 사라고 졸라고 해도 쉽게 지갑을 열잖아. 없는 사람들 지갑을 열어요. 없는 사람 지갑을 열으니까 돈은 모이지도 않고 할부만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통장 잔고 잘 채워지고 돈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